안녕하세요. 초록 수민입니다. 다들 건강히 잘 계셨나요? 아유, 아프고 나니까 아유, 건강이 최고입니다. 오늘은 이제 밖에 바이솔 제가 좀 키우잖아요. 요게 그래도 제가 1년 키운 바이솔인데요. 요 귀여운 화분에 심어가지고요. 내일솔 아트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이솔 제가 1년 키웠어요. 근데 요 정도밖에 안 자랐는데요. 뿌리는 되게 많이 자랐는데 제가 많이 커팅을 해줬고 이렇게 새로 이렇게 뿌리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를 좀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정리를 해서 심어주려고 합니다. 바이솔이 이게 월동이 되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겨울에 빼빼 말라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봄이 되니까 살살 이제 통통하게 차오르고 있어요. 참, 자연의 신비, 바이솔의 생명력. 아니, 너무 귀여워요. 그리고 우선 월동이 되니까 예쁘게 심어가지고, 신랑이 회사에서 좀 키워보고 싶다고 하거든요. 근데 매해 이제 겨울에, 다육이들은 춥잖아요. 회사에 이제 난방이 안 되니까.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됐었는데, 바이솔은 이게 월동이 돼서, 예쁘게 심어 넣어서 좀 적응되면, 신랑 회사에서도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.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, 귀엽게 심어가지고 이제 선물하려고요. 같이 아팠잖아요. 아유, 같이 아프니까 신랑이랑 참 오랜만에 같이 아프네요. 원래 이제 한쪽만 아프면 이제 서로 이제 간병도 해주고 하는데 아유, 하루 차이에 신랑이 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걸렸어요. 그러니까 이제 간병을 못 해주니까 아유, 서로 힘드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간병해요. 아프다고 하는데 옆에서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나도 힘들어가지고 조금 미안하더라고요. 아유 뭐 사랑이 식었냐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 사랑은 안 식었죠. 근데 나도 힘드니까 아유 좀 아빠 죽겠다고 옆에서 막 고기를 구우라는데 참 아니 저는 아프니까 식욕이 없더라고요. 근데 신랑은 뭐 식욕이 샘솟는지 아빠 죽겠다고 고기 구우라고 하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. 귀여운데, 아, 참. 또 우리 신랑이 매력이거든요. 막, 아프다고 막 맛있는 거 해달라고. 근데 못 해주니까, 아유, 힘들어서 못 해줘요. 아, 귀여워. 아, 근데 조금, 좀 제가 좀 오늘 상태가 좀 좋아졌잖아요. 근데, 아유, 또 미안하더라고요, 또. 저는 이제 아파도 이제 집에서 쉬고 있어가지고 회사를 안 나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신랑은 이제 출근을 했어요.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짠하더라고요. 아픈데 출근하니까 가야죠. 아유 짠해. 같이 붙어 있다가 또 없으니까 보고 싶네요. 옆에 있으면 아 피곤해요. 근데 또 없으니까 또 아쉽네. 없으니까 또 보고 싶고 있으면 귀찮고 그래서 오늘은 예쁘게 심어가지고 같이 아팠던 신랑에게 바이솔 선물해 보려고 합니다. 아이 귀여워. 저는 귀여운데 또 신랑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어요. 바이솔이 제가 한 2년은 키웠어요. 근데 장마철에 항상 많이 이제 죽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내솔을 해놓으면 장마철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여기 밖에서부터 삥 돌려서 이쁘게 했었어야 됐는데 조금 아쉽네요. 가운데 요 아이 중심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 보고 있는데 이게 꽉 채워지면 또 이쁘더라고요.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조금 많이 한다고 이렇게 그 밖에 있는 그 바이솔 그 밭에서 이렇게 뽑아왔는데요.
어느 정도 뿌리 정리도 하고 이렇게 뽑았는데 딱 맞게 될지 모르겠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기침 소리가. 아이가 지금 기침을 하네요. 다 낫지는 않네요. 열은 떨어졌는데 지금 기침을 하고 있어가지고. 이렇게 이제 아직 이렇게 펴지지 않은 애들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심은 다음에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렸다가 신랑한테 잘 키워보라고 신랑 회사로 보내보려고요.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아이 귀여워. 아이고 깜찍하게 다 들어가네요. 이제 같은 그 바이소 종류가 아니라 제가 이제 막 뽑아온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이라서 모양이 좀 다르니까 어수선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또 귀엽고 매력이 있어요. 이렇게 또 애들이 커지면서 이제 활짝 피어나면 더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. 요렇게 이렇게 펴지더라고요. 다음번에는 같은 종류의 바이솔끼리 심어야 딱 통합이 되는 느낌이 들 것도 같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꽃송이 꽃다발 같아요. 좀 아쉽네요. 뭔가 좀 아쉬워요. 뭔가 너무 어수선하게 된것 같아가지고. 이거 좀 아쉽네. 다시 하려고요. 아쉬워서 도로 다시 뽑았습니다. 여기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듯 이렇게 모아봤고요. 아무래도 더 이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비슷한 크기로 바깥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줬어요. 다음에 여기 이렇게 약간 비슷한 크기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또 넣어보려고요. 이렇게 하는 게더 이쁜 것 같아요. 아이고 이쁘다. 아까보다 좀 통일성이 있는 것 같아요. 바깥에 큰 원, 안에 작은 원. 가운데에 딱 들어갈 게 작은 꼬맹이가 들어갈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꼬맹이를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얼굴 모자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이쁘게 잘 됐네요. 여기 좀더 큰 아이로 이렇게 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꽃다발처럼 완성을 시켰습니다.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방법을 알겠어요. 한번 해보니까 다음번에 더 예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